사랑내 심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쌩쌩 바람보다 더 빠른 뚝딱이. 네, 오늘 심사는 공평하게 하겠습니다. 나는 호랑이를 제일 좋아하지만 좋아한다고 1등을 뽑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누가 나이가 많은지 잘 생각한 다음에 1등을 뽑겠습니다. 와우! 자, 그럼 첫 번째 선수 나라! 안녕하세요. 네. 기호 1번 호랑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김사위원님, 저는 나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저 하늘에는 별도 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태어났을 때 깜깜한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 달이 동실동실 떠올랐습니다. 별이랑 달이랑 옛날 옛날 엄청 오래전에 생겼으니까 나이가 엄청 많은 거네요. 그렇죠, 엄청 많죠. 그러니까 네. 떡국은 내 거. 아, 떡국, 떡국. 잠깐. 어? 네. 잠깐, 잠깐. 네. 기호 2번 염소입니다. 네. 야야야, 너 할아버지인 척하지 마. 얘 이 녀석 버르장 머리 없이 할아버지한테. 네. 자, 심사위원님, 내가 저 호랑이보다 나이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 별과 달, 내가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 우유 빨던 애기 때, 요만할 때, 나 큰 형아일 때. 자, 여기 있는 이 나무 상자에다 별과 달을 담아 이 나무 사다리를 타고 하늘 위로 올라가 여기 있는 이 나무 망치로다 쾅쾅 하고 별과 달을 담았습니다. 쾅! 예예 예, 달았죠. 그러니까 호랑이 애기 때 나 형아일 때. 우와, 그럼 염소가 호랑이보다 나이가 더 많은 거네요. 졌어. 졌어. 그럼 내가 이겼네. 그럼 떡국은 내 거. 내 거. 잠깐. 기호 3번 두꺼비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가 동안이라 그렇지 염소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내게 버르장머리 없이 어디 말다 이거. 우리 애들이 염소 자네랑 나이가 똑같아. 우리 애들이. 얘들아, 두고! 아빠! 옛날 우리가 한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고, 두고! 두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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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같이 먹고 각자 하나하나로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염소가 별과 다를 담은 나무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염소가 하늘에 타고 올라간 나무 사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염소가 별과 달을 쾅쾅쾅 박을 때 쓴 나무 망치를 만들었습니다. 우와! 염소가 별과 달을 낼 때 두꺼비는 아들 딸들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염소가 형아일 때 우리 애들도 다 큰 형아였습니다. 두껍! 염소! 우리 친구 아이가! 몰라. 그러니까 애들끼리는 친구, 두꺼비는 얘들 아빠. 다시 말해서 두꺼비는 염소 친구들의 아버님. 인사하셔야 되겠는데요, 형님. 그래야지. 형님, 안녕하세요. 두껍! 어린 것이 할아버지처럼 꾸부정하게 다니지 말고 펴, 두껍! 호랑이, 넌 어른 보면 인사 잘하고 두껍! 그렇지! 그럼 이제 호랑이, 염소, 두꺼비 중에 누가 나이가 제일 많나 정해졌네! 와우! 악수! 자, 그럼 지금부터 떡국 먹기 나의 자랑 대우승자는 외쳐주세요! 두꺼비! 우리 할머니가 끓인 맛난 떡국을 수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두고! 우리 엄마가 1등했다! 아빠! 와, 우리 친구들! 오늘 이야기 호랑이, 염소, 두꺼비 나이 자랑 이야기 재밌었어요? 그럼 모두 뚝딱이처럼 하! 시작! 하! 전라남도 광양에서 함께한 우리 친구들의 멋진 친구 모여라 가족들을 소개합니다. 다시 만나요, 모두.